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싹도노. 오늘 알아볼 정치인은 바로 이준석이야. 이준석은 군침이 역사상 처음 있는 영선 정치인으로 어린 친구들에겐 최근 페미와의 토론에서 무쌍을 찍으며 대갈통 박살 내고 다니는 페미 학살자인데 최근 당대표 선거 지지율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젊은 정치인이야. 그럼 영선 중진 이준석에 대해 말해줄게. 이준석은 1985년생 서울 상계동 출신으로 강남증권가의 지점장까지 지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그 덕분인지 어릴 적부터 공부를 개잘해 서울과학고에 입학하였으나 거기는 리얼 천상계 유저들만 있는 곳이라 상위 30다리는 서울대를 가고 70다리까지는 카이스트를 입학하는 미친 곳이었어. 성적이 딱 40다리였던 준석이는 카이스트에 합격한 상태에서 아 심심한데 하버드나 한번 지원해볼까 하며 원서를 냈는데 합격이 되었어. 뜬금없는 하버드 합격의 이유에 준석이는 자소서가 하드캐리했다고 했는데 준석이 학교 과학고는 그 이름에 맞지 않게 8년 넘은 컴퓨터로 수업을 해서 프로그래밍은커녕 피카츄 배구도 렉걸려 못할 지경이었대. 당시 전교 부회장으로 컴퓨터를 바꾸고 싶던 준석이는 맵다 삼성전자에 전화를 걸어 나 과학고 학생인데 여기 컴퓨터 최신형으로 한 대만 보내주시오 하고 짜장면 한 그릇 시키듯이 주문을 했는데 얼마 뒤 삼성에서 최신형 컴퓨터와 모니터를 12대나 보내줬다는 전설적인 사건을 자소서에 썼더니 18 나이의 하버드에 합격이 되었다고 해. 예림이 언니는 그 나이에 이 지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버드에 진학한 준석이는 집안이 못 살지 않았지만 1년에 5천만 원이나 하는 학비를 어떻게 낼까 고민하던 차에 우연히 국비장학생 제도가 신설돼 1호 혜택을 받고 유학을 하지만 그래도 생활비가 부족하자 컴퓨터 수리 알바를 해가며 학업을 이어나가는데 컴퓨터학부로 입학했지만 하버드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글쓰기와 토론하기여서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하버드생들과 토론을 그것도 영어로 해야 했던 준석이는 이때 경험치 200 이벤트 기간 랩업하듯 토론 실력이 일취월장하게 되며 졸업을 하는데 훗날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을 고려 사이버대학교생이랑 토론 붙여놓으니 세상 볼만했어. 그렇게 하버드를 졸업하며 한국으로 오게 된 준석이는 자신이 운영하던 교육봉사단체에 우연히 그네스토리아가 오게 되었고 거기서 2시간의 대화를 가지며 정치에 입문했다 했지만 그 배경에는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유승민과 준석이 아버지의 친분이 결정적이었다는 평이 지배적이야. 그렇게 부산의 손수조와 더불어 박근혜 키즈로 불리며 정치를 시작한 준석이는 26세 나이에 비대위원이 되며 20대 총선에 바로 출마하게 되는데 당시 새누리당은 이 두 젊은 장수에게 파격적인 작전을 주게 돼 그건 19대 총선 때는 부산 사상에서 문재인을 손수조가 맡고 20대 총선 때는 서울로 원구에 안철수 목을 준석이가 가져오라는 작전이었는데 둘 다 시체만 겨우 혼자 돌아와 손수조는 사망 후 가정주부가 되었고 준석이는 예능에서 잔잔바리 게스트나 하며 지내던 와중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며 그네를 비판하는데 앞장서며 유승민과 안철수의 짬뽕정당 바른미래당 으로 입당하게 되고 다시 한번 재보궐선거에 도전하게 되는데 이때 철수와 원수지게 된 일이 생기고 말어 서울 노원병에 단독 공천을 신청한 준석이의 공천을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오지게 간보다 줬는데 사실인즘 예전 선거 때부터 준석이를 족같이 본 철수는 내가 했던 지역구는 내가 공천한다는 마인드로 노원병에 출마하는 걸 원치 않는다 했는데 적격자가 없다는 논리로 준석이의 공천을 중단시킨 뒤 측근이었던 김근식 교수를 내세우려 하였으나 개웃긴 건 김근식 교수도 나갈 맘이 1도 없었다고 해. 게다가 송파을에서 경선을 통과한 박종진 아나운서에게 어차피 3등한 후보인데 차라리 손학규를 보내자 하는 등 센 개아리를 트는 바람에 선거도 치르기 전에 당이 난리가 났는데 이처럼 규칙을 무시하고 룰은 내가 정한다는 파이시게임 논리를 내세운 철수의 무지성공천으로 바른미래당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며 폭망하게 되자 술자리에서 안철수 집단관계 발각되며 돌을 낄 수 없는 사이가 돼버렸는데 그때부터 분노 왼수지간에는 이관이 이정현이 있다면 국회에는 안철수 이준석이 있다 할 정도야. 네. 안철수 얘기 좀 해. 안철수 얘기 좀 해.
그 뒤로 다시 친정인 미래통합당으로 복귀한 준석이는 다시 한번 노원구에 공천되며 3% 내외의 박빙이 선거가 벌어졌으나 문제의 사전선거함이 개표되자 개처발리게 되며 또 낙선하게 되는데 이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유튜버들과 본인의 정계 은퇴빵 토론을 하였는데 사실상 무직인 준석이가 왜 정계 은퇴를 하냐고 비아냥을 받았으나 토론에서는 역시 프로의 높은 벽을 실감하게 했어. 그럼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것을 그 CCTV 관내 보관하는 곳 안에 보관이라 좀 임시로 머물게라도 했으면. 그 후 최근 서울시장 선거에 오세훈 캠프에서 참모로 임명된 준석이는 왼수 인철수와 단일화를 해내며 도쿄방 박영선과 붙게 되는 와중에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책략을 하나 내게 되는데 그건 바로 청년 유세차 전략이었어. 문크에 대한 분노와 현실을 토로하는 청년들의 리얼한 유세는 유튜브를 거쳐 퍼져나갔고 이 30대 민심이 오세훈 후보에 있다는 걸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 되고 말았는데 이를 보며 좆됐음을 감지한 영선이 그럼 저쪽이 청년이면 우리는 더 연기로 간다며 미성년자를 유세차에 태우며 자살 다이브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모자른지 같은 당 당원을 청년이라고 속이며 유세한 게 들통이나 자기들끼리 씨발 제갈량이 딴 전략이었냐를 외치며 다같이 지옥갔는데 이를 지켜보던 준석이는 개표날에는 테란을 플레이하며 원패건스타 빌드를 하는 여유를 보여주며 승리를 만끽했어. 그렇게 20, 30대 지지를 받으며 당대표가 되고 싶다며 솔직한 포부를 밝히며 출산 준석이는 처음에는 3등으로 시작하였으나 최근 100분 토론에 나가며 고려사이버대학을 나온 신지혜 대표와 토론하는 과정에서 기존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사이다 토론으로 상대방을 참교육해주며 지지율이 대폭 하락하게 돼 한국의 범죄 4대 강력범죄 중에 91%가 성범죄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의도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성.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5%가 여성이에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은 생각이 바뀌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그게 100% 여성 혐오라면서요. 저는 그 이후에 어떠한 사건을 잘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안 들여다보시고 여성 혐오자를 몰았냐고요. 네, 주호영 그 후보님께서는 강남여 여성 살인 사건에 대해서 추모의 의견을 올리셨더라고요. 저는 그것과 똑같이 우리 후보님께서도 그런 메시지를 주시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저는 강남역 그 살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여자라서 죽었다는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주호영 대표처럼 특별하게 추모하긴 않습니다. 이 토론을 분기점으로 여론조사 1위에 오르게 된 준석이는 이번 28일 벌어진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실제로 지지율 1위를 하며 컷오프를 통과 당내사 우선인 나경원, 주호영과 본선에서 맞붙게 되었는데 그 외 후보들의 의원직들을 다 더하면 18선 대 영선이라는 상당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야. 준석이의 핵심 공약은 개파 정치 파괴, 공직자 기초자격 시험, 여성 및 호남에 주어지는 할당제 폐지 등이 있는데 공약만 보면 젊은 친구들 환장할 만한 멋진 공약들이야. 하지만 많은 우파 지지층들이 준석이의 돌풍을 환호하면서도 우려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자신의 정치적 대부인 유승민의 꼬투각시라는 이미지와 하필 그냥 당대표를 꼽는 시기가 아닌 1년도 남지 않은 다음 대선을 책임지는 막중한 시기라 경험이 유천한 햇병아리에게 당을 맡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는 지적도 지극히 상식적이야. 그럼 열흘 남은 준석이의 도전이 성공하여 당대표 월급을 받게 될지 아님 다시 돌아가 실업급여 받게 될지 지켜보며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